주세요. 멍치. 오늘 마지막 몸신은 아주 앳돼 보이는 아리따운 분이세요. 누구신가요? 직접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28살 김소은입니다. 아유, 예. 28살. 아, 근데 한 2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여요. 애기 됐죠? 너무 네. 어리고 이쁜 나이에. 네. 근데 이렇게 어린 분한테 저희가 뇌, 죽은 뇌를 깨우는 비밀을 배워본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시죠. 근데 개인적으로 겪은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죠? 네네. 예, 언제적 이야기예요? 2019년 9월 18일 이야기인데요. 딱 3년 전. 3년 전이네요. 어떤 일이? 3년 전에 25살 되던 해에 네, 자발성 뇌출혈이 왔습니다. 자발성 뇌출혈이요? 자발성이. 세상에 어떻게 하다가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진짜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노래 부르면 그때도 혼자 코인노래방을 갔었는데 홍코노 갔었는데 그때 동전을 넣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이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툭 떨어지고 마이크를 잡은 손도 툭 떨어지고 마이크도 떨어지고 손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막 망치로 누가 포즈를 패는 듯한 그러니까 세상 이런. 처음 겪는 것도 처음 겪는 것도 진짜 망치로 진짜 누가 치는 듯한 얼마나 아팠을까. 이거는 정말 큰일 났구나. 119 전화했나요? 아니요, 119에 전화를 못했어요. 그것마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 전화번호도 모르겠는 거예요.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모르는 게 다행히도 즐겨찾기에 남자친구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거 그냥 간신히 이렇게 툭 눌렀어요. 그래서 119에 응급실로 실려갔죠. 그래서 그 119를 타고 바로 병원에 가자마자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 뇌출혈 진단을 진짜 바로 받았는데 수술을 바로 못했어요. 왜요? 왜 수술을 못해요? 그때가 밤 10시였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혈이 시작된 지 한 2시간 만에 이렇게 큰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때 수술을 했다면 만약에 그때는 그 초기에 초기에 수술을 했다면 간으로 삽입해서 이렇게 피를 빼낼 수 있었는데 2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CT를 찍어 보니까 다시 피가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퍼졌다고 해서 두개골을 열고 네, 그리고 다시 붙이는 2차 보건 수술까지 하고. 그 당시 수술 직후의 모습, 그때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수술 끝나고 이게 보건 수술을 한 거죠. 하고 나서. 뇌를 내. 근데 참 25살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뇌출혈이 발병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데 혹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좀 높았다거나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전 오히려 저혈압이에요. 근데 왜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제 머릿속에 1.5cm 뭐 가느다란 그런 기형 혈관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게 갑자기 터져서 뇌출혈이 발병한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게 선천적으로 생긴 건지 후천적으로 이렇게 된 건지 그거는 아주 희귀 케이스라서 아무도 모른대요.